강릉 주문진 일원에서 추진 중인 지정 폐기물 매립 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오늘 반대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환경 영향 평가 초안에서 우려할 만한 문제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러나 사업 시행 업체는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강릉 주문진 읍민회관에 폐기물 매립장 반대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른 주민들이 가득합니다. 폐기물 매립장 사업 반대 결의대회입니다.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5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논란의 사업은 주문진 향우리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입니다. 이달 중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서 반발이 더 거세졌습니다.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해양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함께 벤젠, 클로로포름 등 일부 항목의 발암 위해도가 평가 기준을 초과할 거로 예상된 겁니다. 주민들이 삶이 터전이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침출수로 인해서 주변 농로부터 시작해서 어촌까지 모두 다 풍비박산이 날 것이고.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는 업체는 생각이 다릅니다. 매립시설에서 일부 발생되는 침출수의 경우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포함한 고도처리시설을 통해 청정지역 기준 이하로 방류한다는 겁니다. 또 폐기물 매립장을 통해 지역산업단지 기업 유치가 힘을 받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강릉시를 포함한 주변 지역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역내 최종 처분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시행 업체는 오는 8월까지 주민 의견을 취합하고 내년 3월 환경부 승인을 목표로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 상생을 위해 해마다 운영 수익 일부를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지만 매립장 반대 주민들은 협상의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27일 강릉 주문진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사업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